안녕하세요. 2022년 4월 10일 시행된 제101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 빈출 유형 문제고 1번 유가증권, 2번 재고자산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난이도 하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중에 정액법과 정률법 비교하는 문제, 난이도 중 수익인식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건설형 공사계약,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많이 까다로워 하시니까 난이도 상 이렇게 난이도 정해봤고,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두 가지 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원가회계 6번부터 10번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6번은 기회원가, 기회원가 계산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죠. 난이도 중 생소하지만 개념만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7번 결합원가 계산, 분리점과 또 결합원가 관련된 개념 문제 쉬운 문제고, 8번 보조 부문의 원가 배부 이중 배분율법에 의한 계산 문제, 변동비는 실제 제공 용역량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고, 고정비는 최대 용역 제공 가능량에 의해서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죠. 9번 문제 종합원가 계산, 선입 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이 문제도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던 문제예요. 난이도 여기는 중이라 할게요. 중 난이도 하가 아니고 계산 문제니까 난이도 중 이렇게 하고, 표준원가 계산,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 여기 계산 문제, 표준원가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죠. 직접 노무원가 차이 분석, 난이도 중이 되겠습니다. 세법 문제, 세법 이론 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출제가 되었어요. 가장 어렵게 출제된 게 11번 법인세법 가산세, 이 부분 지엽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상 틀리라고 낸 문제였고, 12번 법인세법 소득세법 중간내납 부가 가치세법 예정고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12번 문제는 2022년 개정 세법에 의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13번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 난이도 하 14번 부가 가치세법 공동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이것도 빈출 유형이에요. 과거에 출제가 자주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15번 부가 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자, 작년에 개정된 내용, 이게 또 출제가 되었는데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1번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육아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는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만기 보유증권이 되는 거죠. 장기 투자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 빈번하게 사고팔 목적이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겁니다. 2번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증권 거래수수료 등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죠. 영업 외 비용, 별도의 수수료 비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만기 보유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원칙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예요. 기말 시가 평가하는 거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 항목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이 아닌 자본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틀린 건 4번이에요. 공정 가치로 평가한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 자본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이 됩니다.
그다음 2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의죠? 재고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어떠할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이죠.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또는 제품,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뭐 제공품, 반제품 등을 의미합니다. 맞고 그 밑에 2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 가격에 수입 관세, 매입 운임 등 취득과 관련된 부대 원가를 더하는 거죠. 가산한 금액이에요. 빼는 것도 있죠. 빼는 게 뭐가 있다. 그렇죠. 매입 환출, 매입 매누리, 매입 할인은 빼는 겁니다. 취득과 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는 더하는 거예요. 3번 재고자산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재고자산 매입 수량이 판매 수량보다 큰 경우 일단 물가 상승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뭐다? 그렇죠. 선입 선출법이 아니고 후입 선출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후입 선출법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선, 기, 이, 대, 단, 물가 상승일 때, 물가 상승인 경우, 선입 선출법인 경우 기말 재고와 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는 거고 선입이 가장 크면 그 다음 이동평균법, 그 다음 총평균법, 그 다음 후입 선출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재고를 가장 낮게 평가한 것보다 후입 선출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3번, 4번 기초 재고 수량과 기말 재고 수량이 같고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 상승 이줄 선입 선출법은 현재 수익에 과거 원가가 대응되므로 후입 선출법보다 높은 이익을 계산한다. 맞죠? 선기 되니까 선입 선출법일 때 이익을 높게 크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문제 3번 추후 세무는 2022년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률법이 올바른 거예요. 정률법을 채택하였으나 회계부서의 실수로 오류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였다. 이로 인해 2022년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취득한 연도 정률법과 정액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률법 먼저 감가상각비는 둘 중에 뭐가 더 크다? 그렇죠. 정액법보다 정률법이 더 큰 거예요.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후의 금액이 이익인데 정률법이 비용이 더 크니까 이익은 반대가 되겠죠. 장부 금액은 어디가 더 클까? 장부 금액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후의 금액이에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후의 금액인데 정률법에 따르면 기말에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 누계액이 정액법보다 크니까 장부 금액은 여기가 더 작겠죠. 따라서 답은 감가상각비는 어때요? 감소하는 거고 이익은 증가하고 장부금액 증가한다.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무료 합격! 문제 4번 주 DL은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주
미래에 사옥을 신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공사 수익 인식 기준으로 진행 기준 진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주 DL이 인식할 2022년 공사 손실은 얼마인가? 이 문제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푸는 틀이 있죠. 첫 번째가 누적 공사 원가, 두 번째가 총 공사 예정 원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가 누적 공사 진행률, 그 밑에가 누적 공사 수익, 그 밑에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 여기가 단기 공사 수익, 빼는 게 밑에 빼는 게 단기 공사 원가, 그러면 단기 공사 손익, 공사 이익 또는 공사 손실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2021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단기 발생 공사 원가가 3,800, 여기가 3,800이고 추가 소요 추정 원가가 5,700이죠. 3,800에서 5,700을 더하면 9,500인가요? 여기가 9,500,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누적 공사 진행률은 1 나누기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40%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누적 공사 수익은 총 계약 금액 곱하기 누적 공사 진행률, 따라서 여기는 1억 곱하기 0.4면 4,000만 원. 공사 개시한 연도에는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단기 공사 수익이 4,000이고 단기 발생 공사 원가는 3,800이 됩니다. 3,800. 2021년도 단기 공사 이익은 여기는 플러스 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2021년도에 인식하는 공사 이익은 200만원이다.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제시가 되었어요. 2022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공사 원가는 2021년도 공사 원가에다가 2022년도 공사 원가를 더하시면 되는 거죠. 3,800 더하기 4,600, 8,400이 됩니다. 여기가 8,400이고 총 공사 예정 원가는 8,400에다가 추가 소요 추정 원가 더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가 1억 500이 되는 거죠. 총 계약 금액이 1억이에요. 총 계약 금액이 1억인데 공사 예정 원가가 1억 500이야. 1억을 벌기 위해서 건설 회사인 우리 회사는 1억 500을 써야 돼. 그러면 이때 공사 손실, 공사 손실이 예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단 누적 공사 진행률은 8,400 나누기 1억 500하니까 여기가 80%가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누적 공사 수익은 1억 곱하기 0.8하면 여기가 8천만 원. 전기까지 인식한 누적 공사 수익은 4천. 8천에 4천 빼면 여기가 4,000이 되는 거죠. 4,000. 단기 공사 원가는 단기 발생 공사 원가 4,600에다가 공사 손실이 예상되면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전입액을 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사 손실 예정 금액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뭐다? 이 금액은 앞으로 발생될 공사 손실 예상액을 더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총 받는 금액이 1억인데 앞으로 써야 할 게 1억 500이니까 전체 1억 500에서
1억을 빼면 500이 되는 거죠. 500 곱하기 1-80%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500 곱하기 0.2 하면 100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 손실이 예상되어지면 앞으로 발생될 공사 손실 예상 금액을 단기 공사 원가에 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100만 원. 우리가 과거에 대손 충당금 배웠죠. 대손 충당금은 기말에 돈 떼인 게 아니에요. 돈 떼인 게 아니지만 대손 예상인 만큼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똑같아요. 공사 손실이 예상되어지면 예상 공사 손실액만큼 차변에 공사 원가, 대변에 공사 손실 충당 부채 전입액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공사 손실이 예상이 되면 그 예상되는 금액을 공사 원가에 더하는 거죠. 따라서 2022년 단기 공사 원가는 얼마다? 그렇죠. 4,700이 되겠네요. 4,000에서 4,700 빼면 여기가 마이너스 700이니까 답은 3번인데 이렇게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없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 손실이 예상되어지는 거죠. 일단 총 공사 예정 원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총 공사 예정 원가는 2021년도 공사 원가, 2022년도 공사 원가, 2022년도 추가 소요 추정 원가 이 세 가지를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니까 얼마다? 그렇죠. 이 금액이 나오는 거죠. 105,000,000. 두 번째 총 계약 금액. 건설회사에서 공사하면서 받기로 한 총 금액이 얼마다? 1억이 되는 거죠. 1억. 그러면 공사해봤자 손해보는 금액이 얼마예요? 손해보는 금액이 그렇죠. 500이죠. 500. 2022년도 이렇게 두 개 회계 기간에 걸쳐서 인식하는 공사 손실이 얼마? 500이 돼야 돼. 500이. 근데 2021년도 공사 이익을 얼마 인식했다? 공사 이익을 그렇죠. 200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기 500에다가 200을 더해서 2022년도 여기에 700 공사 손실을 인식해야 전체적으로 공사 손실이 얼마? 500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 풀 때 공사 손실이 얼마인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본다? 먼저 총 공사 예정 원가 구하시고 그다음 계약 금액 구하시고 공사 전체 기간 동안 총 공사 손실액 구하세요. 이 금액 구했죠? 그러면 2022년도 공사 손익이 얼마다? 2021년도 공사 이익이 200이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500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700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 손실이 70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확정기여 제도에서 기업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퇴직급여 단기 비용으로 계산한다. 맞죠? 확정기여 제도에서 기업은 추가적인 출연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담금을 납부했으면 끝나는 거지. 퇴직금 관련된 모든 의무가 끝나는 거지.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강조 많이 했죠? 틀린 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확정급여 제도에서 종업원은 확정된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거고 네 번째, 확정급여 제도에서 보고기간 말 현재 모든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이 부채로 확정된다. 그렇죠? 이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는 겁니다. 확정급여 제도에서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인식하는 건데 확정기여 제도는 추가적인 출연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아니에요. 강조 많이 했어요. 6번부터 원가 회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트리는 목재를 원재료로 하는 4가지 종류의 제품 생산을 고려 중이다.
총 두 번의 공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는데 제2공정의 작업량에 따라서 최종 제품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주 트리가 완제품에 대한 최선안을 선택할 때 기회 원가는 얼마인가? 침대는 판매 가격이 20이고 원가가 합치면 16만원이에요. 그러면 침대 관련된 이익은 침대 만들어서 판다면 얼만큼 이익이 발생이 되어질까? 침대는 이익이 20에서 16만원 빼니까 4만원이 되는 거고 책상은 15만원에서 여기 10만원 빼니까 이익은 5만원, 의자는 10만원에서 6만 5천원 빼니까 이익은 3만 5천원이 됩니다. 연필은 9만원에서 6만원 빼니까 여기가 3만원이 되는 거죠. 목재 가지고 넷 중에 하나만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걸 만들겠어요? 그렇죠. 이익을 가장 높게 창출하는 책상을 만들어야 되겠지. 이걸 선택했어. 특정 대안을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대안 중 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기회원가, 기회비용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기회원가 얼마다? 4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은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아주 쉬운 문제죠.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동일한 종류의 원재료를 투입하여 서로 다른 2종 이상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을 뭐라 한다? 연산품, 결합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연산품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시점, 둘 이상의 이렇게 연산품으로 갈리는 시점, 이보다 분리점. 여기가 분리점이라 하고 분리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연산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뭐라 한다? 그렇죠. 결합원가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추가가공 원가는 추가 가공하면서 발생된 원가죠. 분리점 이후 추가 가공이 필요하다. 추가 가공하면서 발생된 원가가 추가 가공 원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8번. 주한세는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이중 배분율법에 의해 제조 부문에 배분하고자 한다. 보조 부문에서 발생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300,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420. 이 경우 수선 부분에 배분될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하시오. 변동비가 얼마예요? 300이죠. 300은 어떤 배부 기준에 의해서 배부한다. 그렇죠. 실제 용역 제공량, 실제 기계 시간 비율로 배분하시면 돼요. 300을 여기와 여기에 배분하는 건데 실제 기계 시간 비율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 3000시간 중에 수선 부문에게 배분될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1000시간이 되는 거죠. 1000시간 플러스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420. 고정비는 어떻게 배부한다? 최대 용역 제공 가능량에 의해서 배부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는 전체 5000시간 중에 어디에? 수선 부문에 배분하는 거니까 전체 5000시간 중에 여기가 2000시간이 되어지는 거죠. 이거 두 개에 계산하면 답은 268만원이 나옵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문제 품은 틀이 있죠. 먼저 첫 번째는 물량 흐름의 파악, 제공품 물량 흐름의 파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완성품, 여기는 두 가지예요. 기초 투입하여, 그러니까 기초 제공품 투입하여 완성된 거 있고 단기 착수하여 완성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은 250 단위가 되고 전체의 완성품 수량은 2100 단위,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된 건 2100에서 계산기 2100에서 250을 빼시면 됩니다. 여기가 1850, 기말 제공품은 450, 완성도 80%, 진행 정도 볼게요. 이렇게 0%에서 100까지, 기초 250개는 전기에 20%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2월 된 거죠. 단기에는 가공 정도가 20에서 출발해서 100까지 한 겁니다. 이렇게 단기 착수하여 단기 완성한 건 0에서 100까지, 기말 제공품은 단기 착수하여 80%에서 멈춘 거니까 가공된 건 0에서 80%까지 이렇게 된 거죠. 가공 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볼게요. 이 가공 원가는 진행 정도에 따라서 가공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물량 곱하기 완성도가 되는 거죠. 여기는 80%가 되는 겁니다. 250 곱하기 0.8 하시면 여기가 200 단위, 1850 곱하기 100%, 여기가 1850, 450 곱하기 0.8 하면 이게 얼마 나오죠? 계산기 여기가 360이 나옵니다. 360.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은 이 세 개를 다 더하시면 돼요. 200 더하기 1850 더하기 360은 2410이 되는 거고, 여기가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이 되는 거고, 완성품 환산량 타이다 원가, 완성품 타이다 원가는 12원이 되는 거죠. 여기가 12원이 되는 겁니다. 즉 2410 나누기 네모가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 여기가 이렇게 되죠. 다시 네모 나누기 2410 하면 12가 되는 거니까 이걸 넘길게요. 넘기면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은 12 곱하기 2410이 되는 겁니다. 12 곱하기 2410 하면 28,920원. 9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10번. 표준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는 주 세무의 직접 노무원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노무원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세 칸 나누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이것도 문제 푸는 틀이 있어요. 여기가 AQ 곱하기 AP, 여기는 AQ 곱하기 SP, 여기는 SQ 곱하기 SP가 됩니다. AQ는 실제 직접 노동시간 4,800 시간이죠. 여기도 4,800 시간. SQ는 표준 직접 노동시간 4,900 시간이 되는 겁니다.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은 50만원. 그러니까 여기가 AP인데 AQ 곱하기 AP가 실제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5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와 여기 차이가 뭐다? 그렇죠. 임률 차이. 임률
차이. 여기와 여기 차이가 뭐다? 그렇죠. 능률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능률 차이. 입률 차이가 2만원 불리. 여기가 2만원 불리하다. 불리한 건 왼쪽이 큰 거죠. 50에서 2만원 이제 빼면 여기가 얼마다? 48만원이 나옵니다. SP는 곱하기 4,800이니까 넘기면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48만원 나누기 4,800시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1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100원이 되는 거니까 SQ 곱하기 SP는 이거 얼마다? SP는 뭐죠? SP는 그렇죠. 표준 입률이 100원이 되는 거고 SQ 곱하기 SP는 4,900시간 곱하기 100원 하니까 여기가 49만원이 됩니다. 여기와 여기 차이가 능률 차이고 능률 차이는 금액이 만원인데 오른쪽이 크면 유리한 차이가 되는 거죠. 유리한 차이. 따라서 만원 유리한 차이 1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세법 이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주식 등 변동상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 관련된 가산세는 액면 금액 또는 출자 금액의 1%의 가산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산출세액과 무관하게 액면 금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틀렸죠? 나 과세 소득이 있는 내국 법인이 복시부기 방식으로 장부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나 20%와 수익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는 옳은 설명이 되는 거죠. 법인세 실무 서식 중에 가산세 명세서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다 내국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면서 적격 증명서류,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명서류를 받지 않아 손금 불산이 된 경우 관련된 증명서류 수치 불성산세 중요하지 않아요. 송금 부산입으로 끝나는 거지. 여기 증명서류 수치 불성산세까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라 이자 소득을 지급한 법인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 금액의 0.5% 가산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는 맞죠. 지급 명세서 제출 불성자산세는 지급 금액의 1%, 원칙 1%인데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이렇게 제출했으면 50%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지급 금액의 0.5% 가산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옳은 건 나와 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이 다른 것은 2022년 개정세법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였죠. 1번. 일반 과세자의 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이 얼마? 여기는 50만원.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치세 징수하지 않아요. 예정 고지세액이 30에서 5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번.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인 내국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연합세액이 여기는 30만원 그대로예요. 30만원 미만인 경우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죠. 여기는 개정된 게 없고 3번 간이 과세자의 부가치세 예정 부과금액은 여기와 똑같죠. 일반 과세자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 그리고 간이사업자 똑같아요. 이중 부가금액은 50만원,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여기도 2022년 개정세법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중과 납세액이 30에서 50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어요. 여기도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 납세액을 징수하지 않아요. 웃긴 게 여기와 여기 여기 바뀌었는데 여기 안 바뀌었어. 특이하니까 출제위원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틀린 건 2번이 되는 거죠.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 지는 거지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건 1번이죠. 쉬운 문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시면 돼. 2번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서 소득세, 법인세 아니고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다. 3번 공동사업장의 경우 원칙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 의무를 지죠. 맞고 네 번째 피상속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만약에 아들, 딸이 이렇게 자녀가 상속받았으면 그 자녀가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원칙 안분계산 배제하는 거예요. 안분계산 배제하는 건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총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다.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일지라도 정확하게 안분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거지. 옳지 않은 건 1번이 됩니다. 2번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과세 사업과 면세업에 공급가액이 없다. 안분 기준이 이건데 공급가액 매출액인데 이게 없어. 그러면 매입가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정 사용 면적 비율 순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 예정 사용 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밑에 3번 공통 매입세액을 2번의 경우와 같이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할 때 정산하는 거죠. 맞고 그 다음 네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이다. 금액이 얼마 안 돼. 그러면 안분하지 말고 천액 매입세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간이 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간이 과세자는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하지 않아요. 또 대손세 공제도 적용하지 않죠. 강조 많이 했어요. 이것도 개정세법. 옳은 거고 2번 해당 과세 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의 0.5% 매입세 공제를 하는 거죠. 맞죠? 간이 과세자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공급대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율 업종별 부가율 곱하기 10%가 되는 거죠. 간이 과세자 과세 표준은 공급대가가 됩니다. 공급대가는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치세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세액공제 빼는 거예요. 세액공제 빼는 건 뭐가 있다? 세금계산서 수치 등 세액공제 이 세액공제 받는 게 이게
공급 대가, 공급 대가에 곱하기 공급 가액 아니에요? 0.5% 이렇게 작년에 세법이 바뀐 거죠.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전자신고 세액 공제 확정 신고 때마다 만 원씩 납부세액에서 세액 공제 빼면 차감 납부할 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무 프로그램에서 부가치세 신고서 가안이 거세자를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이게 맞고 세 번째 일반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언제든지 관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이과세 포기 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 과세자 관련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포기 신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관련된 이제 일반 과세자 관련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게 4월. 그러면 언제까지? 3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하는 거죠. 따라서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 면제 이것도 작년에 세법이 바뀐 규정이에요. 4번도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제101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